지난번에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찬성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반대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된 거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천 지역이 안동보다가 훨씬 더 통합에 찬성을 해요.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는 예천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뭐냐면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도 하겠죠. 그럼 행정통합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만약에 안동과 예천이 현재의 체제대로만 잘살수 있다면 저는 통합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동과 예천이 상생하면서 24개 시군이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의 핵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도청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면 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은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회 뒤에는 위기가 옵니다. 좋다고만 생각했다가 위기가 와버리면 극복하게 돼요. 위기를 미리 대처하는 능력. 그러면 왜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동 지역에서는 법무행정, 세무행정, 기타 행정들을 모두 안동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신도시 안에서 예천 행정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세무행정은 영주로 가야 됩니다. 30분씩 가야 되죠. 법무행정은 또 30분 가서 상주로 가야 됩니다. 또 나머지 행정은 안동으로 와야 돼요.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불편. 그 다음에는 안동 땅에 사느냐, 예천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혜적 경비와 부담적 경비가 틀려요. 예를 들면은 안동에서는 첫째 아이 낳아도 돈을 안 줘요. 예천에 가서 첫째 놓으면 출산 장려금을 준다. 예를 들자면 또 어떤 범칙금도 안동과 예천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권역에 살면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동일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느냐? 안동과 신도시, 즉 예천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을 안동으로 다 합해 도청 신도시 안에 것만. 그 다음에는 예천으로 도청 신도시를 다 주는 방법. 그 다음에는 안동과 예천을 통째로 통합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안동과 예천을 통째로 통합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명분과 실리의 배분이에요. 도청 신도시를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예천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흡수 통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흡수 통합이 되면은 통합이 되지 않아요.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통합이 될때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명칭을 어떤 것을 쓸 거냐? 통합 신도시의 명칭을 뭐로 쓸 것인가? 방법은 안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예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3의 새로운 도시명으로 통합을 할 것이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느냐면은 안동으로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왜? 안동의 브랜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알려진 즉 인지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명분을 이름을 안동을 가져왔다면은 나머지 실리는 모두 어떻게 예천에다가 다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천 통합이 되면 어느 한쪽에 안동이라고 통합이 되면 예천의 정체성이 없어질 거고 예천으로 통합이 되면 이름으로 통합이 되면 안동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풍기를 간다고 할 때 영주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기 간다고 이야기해요. 성남시 분당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분당 갈 때 성남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당으로 간다고 즉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확보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안동시 예천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천구. 그러면은 예천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살려나간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자치단체장, 정치인의 자리 문제예요. 그러면은 현재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과거에는 예천이 영주와 문경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은 예천의 영역이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개의 선거구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천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동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은 일단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천이 이름이 없어지면은 예천 군수가 없어지는 거고 안동시가 없어지면은 안동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는 구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자치구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에 의하면은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면은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50만으로 하려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을 30만으로 고치는 노력을 한다면은 구청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의원들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오히려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예산을 모두 명분을 차지했는 것이 안동이라면 실리인 쪽으로 약 전체 인센티브가 합치면 3천억 정도가 돼요. 이러한 것을 모두 예천군에다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만 통합의 실익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는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합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정치인이 반대한다고 안 하고 정치인이 찬성한다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지역의 천년 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통합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천 군민과 안동 시민이 함께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은 결론이 저는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카드라 방송으로 하면은 뺏긴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방자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동과 예천은 금고지형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이것이 흐지부지 되어서 지금은 결론이 없이 진행되고 가는데, 그럼 왜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까? 도청리 안동으로 안동과 예천에 왔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청 신도시가 안동과 예천에 걸쳐져서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도시가 양 지자체에 걸쳐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체제행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통합을 권고하게 되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많이 애독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